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블랙애플에서 나온 이제 스킥스 제품입니다. 일단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은 그냥 검은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고요. 이거 무슨 본드 자국 남아 있네요. 뭐 박스 아트샷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블루 아이론 폴 스몰 스틸 캡 모델 시리즈 별 3개 있고요. 이렇게 스킥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메탈 뭐 이런 거 적혀 있고요. 번쩍거려서 잘 읽어지지가 않아요. 14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고요. 일단 이 박스가 되게 묵직해요. 묵직하고 뭐 되게 고급지게 잘 나왔어요. 뭐 장난감 박스처럼 안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동봉되어 있어서 자석 박스 여시고 앞에 이렇게 스펀지 하나 더 벗겨내시면은 외장 블랙애플 스킥스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스킥스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돌 모양의 디오라마 이렇게 스펀지 앞에 하나 더 벗겨주시면 와, 요 제품이 제가 이 디오라마를 되게 기대했었는데 진짜 돌 표현을 잘해줬어요. 물론 이 가격 자체는 저 크기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이런 디오라마가 들어있네요. 많이 무겁지는 않고요. 그냥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 좀 냄새가 납니다. 이상한 좀 맡기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설명서 들어있고 본체 그리고 저렇게 무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다 꺼내서 디오라마 베이스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탠드 같은 거 고정하는 거 껴주신 다음에 여기 홈 위에다가 걸쳐주시면은 조금 고정이 잘 되고요. 이렇게 무기 장착해주실 수 있습니다. 디오라마 베이스 퀄리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많이 무겁진 않고요. 그래도 뭐 냄새 나는 거 빼고는 되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킥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뭐 파여 있는 거 이렇게 총탄 맞은 자국이나 이런 웨더링 치핑 효과도 되게 잘 해줬어요. 뭐 이런 거 기계적인 몰드 무슨 뭐 공구 들고 다니는 스킥스도 잘 표현을 해줬고 머리가 조금 크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조형을 내주니까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중에서 썼던 뭐 캐논 비슷하게 여기 볼관절인데 조금 낙지기가 있습니다. 좀 스무스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다리 모양이 이렇게 살짝 U자 비슷하게 되어야만 이 스탠드가 껴질 수 있어요. 이 앞에 동그란 부분은 이 동그란 육각형 모양이 들어가고요. 이 뒤에 부분 조금 파인 부분에 여기 이요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자로 만들어 주셔야 이 스탠드가 잘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디오라마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스탠드가 없으면은 자립이 조금 힘들어요. 뭐 외다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 걸쳐주시면은 이렇게 조금 자빠집니다. 그리고 뭐 가동 같은 경우에는 얼굴 요 정도 돌아가고요. 이건 뭐 가동을 위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팔은 볼관절 360도 돌아가고요. 여기 어깨 부분은 그리고 팔꿈치 살짝 굽혀주실 수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다리 안 움직이고요. 뭐 바퀴 요 정도 이렇게 돌려주실 수도 있고요. 360도 뭐 돌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여기 뭐 끝에 대포 돌아가고요. 여기도 뭐 팔꿈치 그리고 뭐 볼관절 살짝 낙지 이거 말고는 따로 가동이 되는 부위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걸 뭐 가동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펴주셔서 이제 캐논으로 쓰실 수 있고요. 나중에 오토바이 이제 모드일 때는 이렇게 접어서 뒷바퀴가 되는 형식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크 달려있는 부분 조심하셔가지고 군형에 잘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주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잘안 빠져요. 구멍 잘 보시고 딱 맞는 부위가 있어요. 그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가슴 파츠는 이렇게 조금 빼주시고 뭐 넣어주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낭심만 보호해주셔도 될것 같고 일단 제품 자체는 진짜 귀엽게 잘 나왔어요. 뭐 가동이나 뭐 멋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크기에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한데 그냥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스킥스의 팬이신 분들은 뭐 많이 없으시겠지만 뭐 하나쯤은 장만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스킥스 중에서는 뭐 그나마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영화의 작중에서랑은 뭐 많이 똑같진 않더라도 그래도 뭐 현존하는 스킥스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온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귀엽게 한채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을 주시기 위한 이제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디오라마 베이스에서 조금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어떤 원료로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데 뭐 마감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이월드 불독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재즈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스터피스랑 조형이 똑같은 이제 LT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DX9과 유니크 토이즈의 합작품인 이제 한로드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블랙애플 스킥스 제품의 스쿠터로 변신하는 영상입니다. 뭐 변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제 뭐 플라스틱 탄성을 조금 이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탄성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힘으로만 안 해주시면. 일단 처음에는 무기 먼저 빼주시고요. 빠졌네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서 뒷바퀴가 될 준비를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스탠드 그 다음에 빼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빼실 거예요. 이 머리 안쪽에 조인트가 이 눈알 뒤쪽에 들어 있습니다. 요 조인트가 여기에 맞게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면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시트가 될 부분인데 이쪽 안쪽에 이 시트를 요 부분 눌러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딱 소리 나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요 양쪽에 살짝 조인트 들어 있어요. 그거 살짝 벌려주시면서 이렇게 돌려주실 수 있고요. 여기도 살짝 벌려서 돌려주시고 고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조인트가 살짝 껴 있어요. 이 조인트 부분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도 빼주시고 요 안쪽에 힌지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시면서 이제 머리 안쪽으로 헬멧 안쪽으로 넣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안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제 뒷좌석이 될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요 부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앞바퀴 다리가 됐던 부분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막혀있지 않은 부분 요 부분에 이렇게 올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앞으로 빼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해놓고 여기 눈알 모아주시고요. 모아주시면서 여기 사이드 미러 옆으로 빼주시고 이 수염 같은 거는 밑으로 내려주실게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백팩을 뒤로 뺄 건데 이 백팩 요 부분 뭐 아니면 이런 다리 부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탄성 이용하시면서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힌지 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갈색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요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갑밥 부분 이렇게 좀 펴주신 다음에 한 바퀴 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막아주시면서 이 옆에 있던 수염 같은 부분을 이렇게 살짝 고정되게 옆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바퀴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힌지 부분 내려주시고 돌려주시고 여기 힌지 부분들 다 접어주시면서 여기 조그만 조인트 있어요. 요 조그만 조인트랑 여기 구멍, 조그만 구멍에 맞게 이렇게 힌지 돌리시면서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바퀴는 이런 식으로 살짝 고정되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팩 쭉 펴주시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서 이 브레이크가 올라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따로 고정하는 부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손잡이 살짝 고정시켜 주시고요.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이 갈색 부분에 아까 이 바퀴 무기였던 부분을 껴주실 거예요. 이 납작한 구멍 있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처음엔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막 무기도 좀 빠지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살살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뚜껑 접어주시면서 힌지 이런 방향으로 접힐 수 있게 안으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이 바퀴 부분을 넣어주실 건데 이제 바퀴 부분 힌지를 이렇게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부분 접어주시고 여기만 돌려서 이 좌석 시트 있는 부분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은 상태로 시트 내려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요 부분에 맞을 수 있게 이렇게 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기 안쪽에 조인트
살짝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스탠드에도 보시면은 살짝 T자 모양으로 그 방향 맞게 보시면서 꾹 껴주시면 돼요. 너무 힘으로 하시면 부러지니까 조심해 주시고. 해서 조금 뭐 정리해 주시고, 해주시면 이렇게 블랙애플 스킥스의 스쿠터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우, 귀여워요. 스쿠터가 빵댕이가 튼튼해가지고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고퀄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블랙애플답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 크기에 뭐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일단 뭐 바퀴는 앞바퀴 이렇게 굴러가고요. 뒷바퀴는 조금 잘안 굴러가요. 이 부분을 좀잘 만지면 굴러갈 것 같은데 뭐 슝슝 잘 굴러가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런 뭐 브레이크 나뭐 클러치 같은 게 위에 달려 있는 오토바이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위에 달려 있고요. 뭐 이런 팔 부분이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이나 조금 만들다 만듯한 기분이 드는 거 같아요. 딱딱 들어맞는 기분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거는 조금 변신시키다 만듯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귀엽게 장식용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 조형이 동일한 레전더리 토이즈 옵티머스 프라임 비클 모드 비교 샷입니다. 일단 스쿠터 모드가 되게 작기 때문에 거의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의 범블비랑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높낮이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디오라마 베이스에 올려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올려놔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베이스가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어떤 걸 올려놔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크기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디오라마 베이스 위에 있는 재즈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막이 제품 되게 잘 나왔다 하는 듯한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귀엽게 나는 스킥스를 좋아한다 하면은 뭐 구매하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솔직히 변형의 손맛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변형하다가 말았네 같은 듯한 이런 스쿠터 조형도 조금은 아쉽지만 여기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디오라마 베이스 빨이에요. 여기까지가 블랙애플 스킥스 제품의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